예, 반갑습니다. 저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전영기 기자고요. 오늘 아침에 마침 그 사설을 쓰기 위해서 그 논설위원들이 한 10명쯤 모여가지고 이렇게 정치부에서 발제한 쭉 아이템들을 보면서 논의했는데 이게 제일 먼저 아이템에 올라와 있더군요. 오늘 개헌 논의한다는 게. 근데 10명쯤 모였는데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그 얘기 안 했어요. 개헌 논의 있는데 이거 갖고 사설을 쓰자라든가. 예. 하도 얘기가 안 나와서 제가 마지막에 아니 이거 국회에서 개헌 논의 오늘 가장 크게 한다는데 국회의원도 180명쯤 모인다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저 국민주권회의도 있고 나도 지금 토론회로 참석할 건데 좀 쓰자 그랬더니 뭐 그러시든가 뭐 별 관심 없다고. 지금 이렇게 돼서 그냥 그럼 그런 이런 사실이 있는 것만 알고 계시라고 그러고 저 왔습니다. 예. 물론 저보로 그 사설을 쓰려면 전 쓰죠. 그렇지만 별로 설득할 자신 없어요. 예. 그러니 개헌은 뭐 당위이고 모두가 다 설득하면 저기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사실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제 약간의 착각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권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언론을 설득해야 되는데 언론 설득 안 됩니다 지금. 예. 그리고 국민 더 설득이 안 됩니다. 저는 기자 생활 한 정치부 생활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해봤지만 요즘처럼 열정이 사라진 국민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하고 여야가 틈만 나면 싸우니까 아주 환멸이 느껴지는 거죠, 정치권에. 거기다가 언론까지 가세해서 부패 언론까지 생기니까 뭐 이게 뭔가 싶은 데다가 북한에서는 이제 맨날 핵미사일 날리니까 이게 무슨 나란가 싶은 그런 어떤 그 국민적 그 슬픔, 아니, 허무함, 피로감 뭐 예. 모든 것에 대한 그 불꽃의 사라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잿빛 마음으로 가득 찬 나라다. 북한, 국내 정치, 경제, 마음의 불편함, 거기다 지진까지 말이죠. 여기서 무슨 개헌을 합니까? 이렇게 필요한 사회에서. 예. 87년에 30년 전에는 할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하려고 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랑 그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들이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노태우 후보, 김대중 후보, 김영삼 후보, 김정필 후보. 순식간에 내가 정권을 잡아야겠다. 돌려가면서라도 먹어보자. 5년 단임제. 그죠? 국민들도 얼마나 나섰습니까? 저 그때 방위했는데 방위가 나서서 데모했습니다. 저도 와가지고. 서울시청 앞에서. 독재타도, 호헌철폐. 그죠? 직선제 개헌. 직선제 개헌이라는 장기 독재를 끝장을 내자는 그 직선제 개헌은 강렬한 열정이 정치적 열정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가 원포인트 개헌으로 헌법 70조 2항 원포인트 개헌합시다라는 칼럼을 제가 처음 썼습니다. 그래서 헌법 70조 2항의 권력구조 개편 하나만 딱 바꾸는 그 아주 심플한 간단 개헌 한번 해보자라고 저도 열정을 갖고 한번 그때 썼었는데 그때 원포인트 개헌을 노무현 대통령이 제 거를 받아가지고 아주 저는 기분이 좀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는 그 현직 대통령이 그 말을 아주 강렬하게 했으니까 어쨌든 그죠? 임기 말에라도. 그래서 그때가 하나의 기회라면 기회였었는데 그걸 이제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그때 박근혜 대표가 그 맞받아치면서 또 무산됐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개헌을 해야만 한다면 말이죠. 우선 절차적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만일에 오늘의 모임을 가지고 내일 아침 제 사설을 썼다면, 개헌 논의 관건, 국민 설득부터, 이렇게 저는 제목을 썼을 겁니다. 예.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내일 개헌 갖고 사서 쓰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쓴다면 국민 설득부터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론 설득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예. 그리고 그것이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 설득의 에너지는 글쎄요. 여기 저 국민주권회의라는 이제 조직이 지금 딱 떴는데 저는 최근에 이렇게 강력하고 광범위하고 상당히 그 체제가 잘 갖춰지면서 명망이 있고 파워도 있는 최초의 조직 같습니다. 이 국민주권회의가. 그러니 이 조직을 중심으로 전국 조직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시군구별로.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관심하고 좀 냉소하더라도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 전국운동 본부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있어 보이게 한 각 시군구별로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들불에서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국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자기 중심을 갖고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움직이는 게 물론 필요할 것 같죠. 다만 적절히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대통령 눈치 보고 하다가 말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저는 지금 문재인 대표 산하 사람들이 아마 하기 어려울 겁니다. 문재인 대표 대통령 후보죠, 뭐 그죠? 예. 문재인 후보가 좀 속된 말로 뭐 미쳤습니까? 예. 내일 모레 대통령 될 사람이 뭐 왜 내가 총리합니까, 그죠? 어쩌다가 잘못한 분권은 대통령 내가 왜 합니까? 저는 지금 수준에서 개헌에 가장 반대하는 세력은 문재인 전 대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어쩌면은 몰래 그 친박들한테 지시를 내렸을지 모릅니다. 아니, 지시까지 내릴 사람은 아니죠, 그분이. 그러나 괜찮다. 적당한 시기에 저 개헌 한번 하시지. 괜찮습니다라고 오케이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차기 시절에 그 차기에 있어서 차기 대통령 시절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권력 유지, 정치적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 아마 개헌을 not bad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는 안 돼. 택도 없어 라고 딱 제동을 걸 겁니다. 이런 것이 명백하게 느껴지는데 제 몸에 어떻게 국회의원들 180명 조찬 모임에 왔다고 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그거 다 눈치 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국회 내부에서 자기 리더십을 갖고 정세균 의장이나 3당 원내대표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몰래 그 쿠데타 하듯이 결의를 하는 방식으로 비밀회동을 해가지고 게릴라 하는 식으로 어느 날 150명이 우리 결의한다라고 확 후다닥 하는 방식. 거의 유일한 개헌 그 가능, only one way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마침 우리 저 원의원님을 비롯해서 저기 다 비중 있는 분이 계시니까 그거 한번 굳이 아니 뭐 참고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게릴라 운동하듯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여기 지금 맨 앞에 우리 김두 수석 계시는데 약간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김두 정치부장 때 제가 그때 정치부 차장이었습니다. 그때 김두 부장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개헌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마 노무현 대통령 시대 때 아마 그쯤 같은데. 나는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줄기차게. 그래서 원포인트 개헌 칼럼을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받았어요. 저는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 김두 선배는 몹시 신중한 분이라 안 하겠지. 그런데 뭐 안 하겠 싫어서 하는 분은 아니겠지만 저는 무지한 열정이 있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나온 어떤 분보다도 저 혼자 열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지난 시절 동안 얼마나 그것을 갉아먹는 일들이 벌어졌는가. 예? 그저 정치인들이 특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이 정치를 소모시키고 국민을 실망시키고 이런 걸 보면서 과연 국회 중심으로 국회의원들한테 헌법개헌의 권력을 줘도 되겠는가 하는 느낌 드는 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현실이 이렇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헌을 할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날 갑자기 팍 해가지고 내년 아까 우 총장님 말씀대로 4월 1일인가 그때까지 하면 제일 좋고 현실적으로 좀 약간 어렵다고 보기에 저는 차기 대통령이 말이죠. 오로지 자기 임기를 삭감하면서 헌법을 위해서만 희생하는 대통령 공약이 나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침 아까 김종인 대표 경우에 2년 3개월짜리 대통령을 본인이 하겠다고 그랬던가요? 아니면 정의화 의장이 그런 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분이 여러분 나는요 딱 2년 뭐 3개월만 개헌하겠습니다. 만에. 그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개헌을 위해서 저는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말이죠. 가장 큰 정치력을 가지고 온 힘을 기울여서 저 대통령을 거행하겠다고 집정을 데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김종인 대표가 저는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양 극단의 친박이나 이 친문 다 제외하고 김종인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그 국가 국익 개혁 세력이 개헌만을 위한 2년 6개월 대통령이 하겠다. 저는 박수를 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차적을 단다면 가만히 따져보니까요. 김종인 대표 저 이건 뭐 저기 개인적 생각 많이 하고 한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2년 6개월인가 하면 이게 전제가 2000년이죠. 그죠? 2000년에 새 국회와 새 대통령이 동시에 시작하는 4년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20년에? 그렇습니다. 근데 꼭 그럴 필요 없어요. 2020년 국회 그대로 가고 차기 대통령은 2022년에 뽑아도 됩니다. 그래서 2년 터울로 해서 미국식으로
이렇게 교대로 하게 되면 좀 괜찮다고 봐요. 굳이 그러니까 그분도 2년 3개월 삭감하지 말고 6개월만 삭감하시면 돼요. 예. 네, 2022년 12월 선거니까 나는 2022년 뭐 4월까지만 대통령 할게다. 어? 그리고 헌법 끝내고 난 다음에 2022년 6월부터 새 대통령 뽑게. 이러면은 6개월만 삭감하시면 되니까 별로 그렇게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하라고 좀 권하고 싶습니다. 예. 예. 또 다른 건 남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아주 우리. 네,